stress up the groove. The energy a little different when the blessings accrue. Hey, who you talking to? Just know I ain't no regular fool. Could be anything in the world, but I can never be you. Because I stand tall like I'm on my tiptoes. Baby, you think a little too small. I got big goals, baby. Ain't where the money. 안녕 여러분, 송이에요.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요청해 주셨던 영상인 새내기 룩북 가져왔습니다. 사실 저는 헛내기를 넘어서 졸업을 해버렸기 때문에 제가 새내기였다면 이렇게 입었겠다 하는 느낌으로 한번 입어봤어요. 그럼 헛내기와 새내기를 오가는 봄 룩북 시작해볼게요. 첫 번째 코디는 니트 베스트를 활용한 상큼한 코디입니다. 앞에서 보셨던 미디 기장의 슬랙스와 셔츠에 청 베레모와 니트 베스트만 입어줬을 뿐인데 확 상큼해졌죠? 캔버스에 막 후줄근하게 입고 다니기 싫었던 기억이 있네요. 엘리오티 베레모가 진짜 유명하잖아요. 제가 베레모를 잘 안 쓰는데도 정말 쉽게 예쁘게 딱 착용이 되더라고요. 게다가 데님 베레모라니. 새내기 여러분들 꼭 시도해보세요. 니트 베스트는 굉장히 박시하고 원단이 부드러워서 편안하게 착용해줄 수 있었어요. 다음 코디는 원피스를 활용한 코디입니다. 도트 원단의 반팔 원피스인데요. 반팔 원피스에 폴라티를 받쳐 입어주면 쌀쌀한 날씨에도 무리 없이 착용 가능한 원피스 같습니다. 옆구리 부분에 지퍼가 있는 특이한 제품이었어요. 그 덕분인지 허리를 딱 잡아주고 플리츠 디테일이 거기부터 시작이 되면서 우아한 핏감을 내주더라고요. 이 위에 바로 코트를 걸쳐줄 수도 있지만 조금 딱딱한 느낌이 날 수 있으니 좀 더 캐주얼하게 가디건으로 걸쳐줘봤어요. 물론 이렇게 입어도 완벽한 코디지만 저는 헛내기 정신을 버릴 수가 없어서 원피스 밑에 슬랙스를 레이어드해서 입어줬습니다. 슬랙스는 오펜딩이라는 쇼핑몰의 자체 제작 상품인데요. 자체 제작 슬랙스치고 기장감이 애매하지 않아서 정말 마음에 들었어요. 슬랙스는 역시 시크하게 뮬 로퍼와 함께 입어줘야겠죠? 원피스를 이용한 또 다른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앞에 코디는 러블리한 느낌이 강했다면 이번에는 조금 더 성숙하고 시크한 느낌의 코디인데요. 깔끔한 디테일의 원피스에 실크 셔츠와 자켓을 매치해줬어요. 제가 매치한 자켓은 미스치프 제품인데요. 기장이 길고 은은한 스트라이프가 있어서 흔치 않은 느낌이라 좋더라고요. 3월이어도 꽃샘추위가 찾아오잖아요. 이렇게 여러 겹 레이어드해서 입어주면 두꺼운 아우터 하나보다 따뜻해요. 원피스는 뒤쪽에 리본을 묶어서 기장 조절이 가능했고 그 리본 자체가 시크함에 산뜻함을 한 스푼 더해주는 역할을 하더라고요. 셔츠는 몸을 타고 부드럽게 떨어지는 실크 소재에 소매가 길어서 자켓 밖으로 살짝 나오는 게 고급스러운 느낌을 줍니다. 제가 고등학교 때 꿈꾸던 여대생은 약간 이런 멋있는 언니였던 것 같아요. 거기에 핸드백까지 하나 들어주면 멋있는 언니 완성! 조금 더 산뜻한 자켓 코디를 원한다면 플리츠 스커트와 입어주세요. 기본적인 핏의 자켓은 하나 있으면 정말 어디에나 잘 활용하기 좋아요. 스탠다드 핏 자켓, 크롭 자켓, 오버핏 자켓 등 많지만 개인적으로 크롭 자켓은 조금 불편하고 오버핏 자켓은 너무 아빠 옷 같더라고요. 과하지 않은 코디를 위해 스탠다드 핏 자켓으로 선택해줬고요. 니삭스와 함께 매치해주거나 무릎까지 오는 긴 부츠를 신어주면 조금 더 발랄한 느낌을 내줄 수 있습니다. 저는 어깨가 좁아서 자켓에 달린 패드를 아주 좋아하는 편이에요. 적당한 패드는 어깨를 날렵하게 만들어줍니다. 긴 생머리면 더 무드있게 연출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생머리이신 분들 자켓 코디에 도전해보세요. 저도 얼른 길러야겠어요. 이번에 보여드릴 코디는 바람막이를 이용한 코디입니다. 바람막이 중학교 때 많이 입었죠? 조금은 생소한 아이템이라고 생각이 들 수 있는데 얇은 원단에 비해 보온성이 높아서 애용하는 제품이에요. 이런 원단은 구김 자체가 아주 자연스러우면서도 가벼운 게 특징인데요. 일교차가 큰 봄 날씨에 더우면 벗어서 둘둘 말아서 들고 다니거나 가방에 그냥 쏙 넣기 좋아요. 밤에는 꺼내 입어주고요. 바람막이로 조금은 스포티한 느낌의 룩을 연출해봤어요. 학교가 매우 오르막이거나 활동성이 필요한 날, 이런 룩은 어떨까요?
품이 넓은 플레어 스커트로 러블리함은 놓치지 않으면서요. 개인적으로 저는 에어팟보다는 헤드셋을 애용합니다. 목에 걸었을 때 힙한 느낌으로 코디 아이템처럼 쓸 수 있고 노이즈 캔슬링이 아주 제대로거든요. 그나저나 바람막이 색감 아주 예쁘지 않나요? 어찌 소개하다 보니까 점점 편안한 옷을 가지고 오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제가 너무 휘뚜루마뚜루 입다 보니 상큼한 룩을 까먹은 것 같아요. 다음 코디는 레더 자켓 코디입니다. 집에 하나쯤은 있는 레더 자켓. 사실 어디에나 어울리는 아이템인데 막상 어떻게 입어야 할지 몰라서 손이 잘 안 간다면 레더 자켓이 너무 길지는 않은지 한번 살펴보세요. 박시한 레더 자켓은 새내기 봄 코디처럼 산뜻함이 필요할 때는 조금 무거울 수가 있어요. 올해의 트렌드는 구김 자체가 멋스러운 얇은 느낌의 숏 레더 자켓입니다. 저는 이 광택감과 구김이 너무 빈티지하고 마음에 들어서 일부러 좀 더 구겨입기도 해요. 위를 타이트한 핏감으로 입어줬다면 팬츠는 아주 와이드한 걸로 선택해주세요. 저는 빈티지한 가죽 자켓의 질감과 어우러지도록 조금 노란기가 도는 데미지 데님을 매치해주었습니다. 체육 교양이나 편안해야 하는 작업복이 필요할 때 너무 후리해 보이는 건 싫은데 무조건 활동성이 좋아야 한다면 이 맨투맨 세트 추천드려요. 초록색 색감이 너무 예뻐서 바로 골라버린 제품입니다. 날씨가 조금 더 풀리면 여름이 되기 전에 약 한 달 정도 있는 긴 팔에 반바지 입을 수 있는 황금 날씨가 있잖아요. 그때 입어주면 정말 너무 예쁠 것 같아요. 맨투맨에 박힌 큼직한 레터링은 밋밋함을 없애주고 딱시한 핏이 귀여움을 더해줍니다. 이 추리닝 세트에 정말 특이했던 점은 상의가 추리면이었다는 점인데요. 안감에 있어야 할 그 추리가 겉감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만졌을 때 타월 같은 느낌이 나서 좀 더 스포티한 느낌을 주는 것 같아요. 이렇게 셋업으로 연출했지만 포인트 컬러 셋업 제품은 다른 아이템들과 각각 매치해주었을 때도 포인트 아이템으로서 활용이 좋아서 약간 일석이조 느낌이더라고요. 자, 이번 영상에서 가장 편한 코디를 보여드릴게요. 여러분, 중딩 때 한 번쯤은 입어봤을 치마 레깅스 기억하세요? 상의에 뭐를 입든 그 아래 치마 레깅스 하나 입으면 코디가 완성되던 편안함이 있었는데 그런 아이템을 발견해서 요즘 교복처럼 잘 입고 있습니다. 휘뚜루마뚜루 입기 좋은 숏한 기장의 야상을 매치해줬어요. 쉘파카 느낌이 나도록 스트링을 조이고 맨 윗단추만 잠궈서 착용해줄 때와 지퍼를 다 오픈하고 카라도 펴서 입었을 때 모두 다른 느낌이 나서 애용 중인 야상입니다. 긴 기장의 야상이 부담스러우신 분들께 추천드리고 싶은 제품이에요. 생각보다 활용도 높은 아이템이라 개강 아우터 하나 필요하신 분들은 꼭 야상 고려해보세요. 같이 매준 가방은 휘뚜루마뚜루 매기 좋은 아주 큰 자루백입니다. 맥북 16인치도 거뜬히 들어가는 큰 가방이라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들고 다닐 게 많은 대학생분들은 이런 크고 탄탄한 나일론 소재의 가방 추천드릴게요. 마지막 룩은 조금 너드 같은 느낌이 나죠? 새내기한테는 별로인가? 칙칙한가? 싶어서 넣을까 말까 고민을 100번 정도 했는데요. 사실 이번에 남자친구한테 선물 받은 프라이탁 가방 자랑하고 싶어서 넣어봤습니다. 체크남방처럼 편하게 입을 수 있는 제품이 또 없죠. 산뜻한 파란색 색감이지만 너무 튀지 않는 체크 패턴의 남방인데요. 박시한 핏이 편안한 느낌을 주어 잘 입고 있는 제품입니다. 조금 칙칙하겠다 싶으면 저처럼 포인트 컬러가 있는 가방을 매주세요. 이 프라이탁 가방은 하와이 파이브오라는 본명의 제품이에요. 가방 추천 편에는 넣지 못했지만 크기나 수납력이 적당하고 좋아서 요즘 정말 정말 애용하고 있는 가방입니다. 남자친구 말로는 해외에서 직구했다고 하네요. 프라이탁 구매를 고려하시는 분들께 좋은 정보가 되었으면 좋겠어요.